안녕하세요. 유니스 라이프의 유니입니다. 영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런던 직장인이고요. 현재 회사에서 일한 지 2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입사 2주년 기념으로 입사 2년 차 후기를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회사 관련된 얘기를 하기 조금 앞서서 생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처음 워홀 왔을 때랑 이제 지금 제가 산지 그래도 몇년 벌써 지났으니까 느끼는 점이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영국 워홀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2년 반 정도 런던에서 살았고요. 도시 이동은 한 적은 없고 계속 런던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런던이랑 지금의 런던 뭐 많이 다른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솔직히 처음에 느꼈을 때그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아직도 비슷해요. 그 런던이랑 도시 자체의 이미지는 여전히 참 다이나믹한 도시이고 외국인 참 많은 도시이고 볼거 많고 뭐 약간 요런 도시다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이제 생활을 2년 반 하다 보니까 좀 편해져서 옛날에는 좀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런 게 조금 막 무섭고 이랬던 적도 있는데 요새는 그냥 뭐 밤늦게 돌아다녀도 대충 어디가 안전하고 어떻게 가야 안전할지 대충 이제 감이 오니까 뭐랄까 생활 자체는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근데 런던은 확실히 지루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맛집 탐방하는 거참 좋아하는데 맛집을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절대 지루해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막 불편했던 점도 있어요. 런던 교통도 별로 이제 좋지 않고 이런 거는 익숙해졌어요. 이 불편함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불편함 그런 것도 다 익숙해졌고 생활 자체는 지금 약간 평탄한 단계입니다. 워홀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좀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뭔가 안정적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영국 온지 2년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는 굉장히 모든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었고 제 루틴 이런 거 있잖아요. 루틴이란 것도 굉장히 안정화되었다. 지금 제 인생 굉장히 평온한 상태입니다.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맞아, 영어도 많이 확실히 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누구랑 대화했을 때 영어가 잘안 되면 그날 하루 종일 너무 슬프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늘까?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리스닝이 안 될까? 나는 100만큼 말하고 싶은데 왜 40도 말을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초반엔 했었는데 이제 2년 반 살면서 제가 꾸준히 영어 공부를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보면서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동료들이랑도 이제 계속 영어로 소통하고 플랫메이트랑도 영어로 말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너무 익숙해졌어요. 뭐 당연히 한국어가 당연히 훨씬 편하긴 합니다. 한국어가 훨씬 편하긴 한데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100만큼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40도 말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100만큼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70에서 80% 정도는 어느 정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제 일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제가 영국 입사 1주년 됐을 때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개월치별로 제가 후기를 넣었었는데 그게 왜냐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몇, 3개월, 3개월 사이마다 저의 뭔가 그런 변동도 심했고, 회사 자체도 조금 변동이 심했고, 제가 입사한 지한 6, 7개월 됐을 때 코로나도 터져가지고 뭔가 그래프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 1년 차부터 이제 2년 치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래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심하진 않았어요. 확실히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일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됐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희 회사가 좀 좋은 게, 다행인 게 드라마가 없어요. 회사에 막, 저 미친년 내가 막 쟤를 어떻게 해서 이기겠다, 막저 보스 쌍년 이런 게 다행히 정말 없어요. 드라마 같은 게. 저만 못 느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드라마 같은 게좀 없어가지고 확실히 안정적이게 됐고 저는 입사 1주년 됐을 때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지원받았어요. 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5년 비자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고 업무적으로도 바쁠 때도 정말 많고 안 바쁠 때도 있고 이래서 뭐 그냥 평탄하게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은 약간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규칙이나 룰들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얼마 전에 회사 워크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컴퍼니 트립을 다녀왔어요. 포르투갈로 다녀왔는데 저희가 런던에 헤드쿼터가 있고 코펜하겐에도 조그마한 오피스가 있고 암스테르담에도 조그마한 오피스가 있고 슬로베니아에도 있고 재택근무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독일, 뭐 불가리아, 스페인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 회사가 지금 한 45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얼굴 맞대고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회사의 뭐랄까 단합 이런 거를 좀 키우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저희가 회사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일주일 갔다 왔는데 새벽 2시까지 술을 계속 마셨어요. 정말 잠을 일주일 통틀어서 잠을 몇 시간 잤나? 진짜 하루에 잠을 4-5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계속 술만 마셨어요. 술 마시고 먹고 놀고 이래서 정말 미친 듯한 여행을 하고 왔고 회사 자체의 그 여행은 6일 정도였는데 제가 이틀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 맘 맞는 친구들 한 7명 정도랑 또 포르투갈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가가지고 빌라 하나를 빌려가지고 놀았어요. 그 빌라 앞에 막 풀도 있고 막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고 이 7명 중에 웃긴 게 이제 남자 6명에 여자 저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아 이거 내가 가가지고 못 끼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재밌게 놀았고 회사가 제 삶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침투했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 얘기해봤을 때 정말 동료들과 친구처럼 정말 놀 수 있게 되었고 막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가고 뭐 주말에도 가끔 만나고 이러면서 정말 찐으로 친구가 되었어요. 동료들과 이제 그 점은 정말 좋은 점이고 단점을 뽑자면 이제 뭐 주말에도 계속 일 생각을 가끔 한다던가 뭔가 이 동료들과의 끈끈한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내 삶에 그게 좀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조금 단점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뭐 휴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말 제가 영국에 와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휴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국은 공휴일이 8일 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25일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총 33일의 휴가가 있는데 이 33일의 휴가를 정말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1년에 33일을 다. 이게 어느 정도의 휴가인지 짐작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여름에 한 달 정도 휴가를 내고 겨울에 크리스마스 껴가지고 한 달 정도 휴가를 내도 휴가가 남습니다. 휴가가 남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도 며칠 며칠 이렇게 휴가를 또 갈 수 있고 하면서 만족감이 정말 높아요. 또 뭐가 있을까? 2주년 되면서 승진 이런 것도 궁금하시려나요? 우선 저는 입사 1주년 됐었을 때 연봉 협상하면서 비자 지원 받으면서 승진 아닌 승진을 하긴 했어요. 이게 원래 제가 입사했을 때 주니어로 입사했거든요. 주니어 비디오 에디터? 근데 저 지금 주니어 딱지를 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비디오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뭐 연봉 협상이나 승진이 저에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 내년쯤에 아마 좀 미드나 시니어 레벨로 승진을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이라서 아직 좀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니어를 뽑지 않아요. 주니어를 뽑아서 키울 시간도 없고 이미 다른 회사에서 연차가 되게 높은 5년차, 8년차 높은 애들을 뽑아와요. 그래서 대부분 왔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레벨을 달고 와요. 그래서 저처럼 주니어로 이 회사에서 시작한 입장에서는 뭔가 이 승진이라는 것을 했던 사람이 제 위에 많이 없어요. 조금 애매하고 제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 외국에서 일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되는지 이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한 입사 3주년쯤 됐을 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주니어 딱지는 띄었고 그냥 비디오 에디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다뤄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영국에서 이제 일하면서 현타가 엄청
엄청 많이 왔을 때나 뭐 후회한다거나 뭐 힘들 때 뭐 그럴 때 있었나요? 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나요? 이런 말이 있을 텐데 한국도 똑같지 않아요? 입사 한 6개월 차쯤에 현타 한번 오고 때려칠까 싶고 1주년 됐을 때도 뭔가 이제 뭔가 흔들리는 게 있고 저처럼 이제 2년 차 됐을 때쯤에는 항상 모두가 그렇듯이 좀 현타가 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코로나 때 가장 심했고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고 일이 너무 바빠서 맨날 맨날 야근을 했을 때 그래도 정말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크게 보면 저는 이 회사를 정말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은 크게 한 적이 없어요. 제 비자가 이 회사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면 갈 곳이 없어요. 한국을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영국 남자를 잡아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또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들어가는 건데 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아직은 제가 원하지 않고 뭐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원하지 않고 영국 남자를 잡아서 결혼하는 것도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당장 말이 안 되고 비자를 지원해주는 다른 회사를 가는 것도 이 비자가 걸린 사람의 이직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5년짜리 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그만둘 이유가 정말 전혀 없고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제공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회사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인데 이게 상장을 했을 때 제가 그 이 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많진 않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그만두면 좀 저한테 손해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홀드를 하고 있어야지 조금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저런 걸 다 이렇게 조합해 봤을 때 저는 이 회사에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회사가 정말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몇 번씩 갈 건데 갈 때마다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로움이 사실 외국인인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막 회사 때려쳐야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은 입사 2주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저 영국 회사 입사 2주년 후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냥 수다 떠는 게 돼버렸네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찍어볼게요. 그럼 저희 다음에 만나요. 안녕!